약간 스파게티 면처럼 생겼습니다. 강도나 뭐 말랑말랑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얘가 물에 녹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500g에 $50니까 싸진 않아서 일단은 그 앞에 자를 때 조금 잘랐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한번 물에 녹여보려고 해요. 일단은 그냥 찬물이에요. 그냥 찬물인데 아무래도 그냥 찬물은 뭔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물에 넣어놓고 좀 뜨거운 물을 살짝 넣어주려고 합니다. 완전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 출력물도 같이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순 없고 약간 한 40도, 50도?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로 하면 조금 더 빨리 녹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매끈매끈해지긴 했어요. 한 1분 정도 넣어놨나요? 펄펄 끓일 이유는 없으니까 물이 생각보다 안 뜨거워요. 기름 묻은 거 만지는 느낌이랄까? 미끄덩미끄덩합니다. 생각보다 얘가 이제 녹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. 일단 그래서 이제 출력물을 뽑아놨습니다. 이렇게. 자, 얘를 한번 물속에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유리로 된 게 큰 게 없어서 얘가 푹 잠길지 미지수긴 한데 자 들어갑니다. 출력물이 뜨네요. 출력물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얘를 푹 푹 10분이 좀 넘게 지났는데요. 그러면 물도 많이 뿌얘졌고 약간 네, 불었어요. 확실히 그 밀가루 아 이렇게 떨어지네요. 굳이 얘를 다 물에 녹일 필요는 없으니까 좀 모양이 이쁘진 않네요. 하지만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군요. 밀가루 반죽 같아요. 일단 큰 덩어리들을 다 제거를 했는데 나머지를 물에 조금 더 담가서 두도록 하겠습니다. 수용성 필라멘트를 깨끗하게 녹인 다음입니다. 지금 얘 레이어는 0.28 레이어고요. 이제 서포터가 있었던 면들, 여기 보면 윗면들 이렇게 나왔죠. 비교해 보려고 이제 얘는 그냥 일반적인 듀얼이지만 그냥 PLA, 둘 다 PLA를 썼습니다. 이제 보통, 그래도 요즘에는 서포터가 조금 제거하기 쉽게 만들어지긴 하죠. 그래서 이제 여기 Z축 위아래 이제 살짝 한 레이어씩 띄어서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뽑아는 봤는데요. 제가 요 서포터들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이제 힘으로 서포터 제거가 문제가 되는 게, 그래도 제거는 잘 되는 편인데 이게 출력물 자체가 지금 네, 부러졌습니다. 그쵸, 서포터가 만들어지는 거는 잘 만들어지지만 이게 형상에 따라서, 지금 얘도 보면 형상이 서포터가 제거하기 쉬운 형상들은 아닙니다. 그래서 얇게 한 기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조각이 나버렸네요. 여기도 또 금이 갔습니다. 이런, 사망하신 걸로. 자, 나중에 본드로 붙이던가 해야겠어요. 보면 잘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서포트 설정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. 여기 이런데 밑면 보면 네, 그래도 서포터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면들은 잘 나왔지만 서포터는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네요. 수용성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 담궈 넣었더니 녹으면서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었지만, 이 기본 서포터 PLA로 서포터를 쓰니까 이렇게 되었다는. 그러면 이제 수용성 필라멘트를 그래서 사용을 추천하겠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, 저도 처음 써봤어요. 처음 써보고 지금 이번에 해보려고 몇 번 써보긴 했는데 일단은 까다롭습니다. 바닥에 안착이 잘 안 돼요. 이 해보니까 PEI 베드하고 수용성 필라멘트는 안 친한 걸로 일단은 제가 하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전체적으로 접착력도 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여기 공간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PLA에 비하면 너무 안 붙는 거 아니야?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사용할 때 냄새도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. 좀 특이해요. 그래서 일단은 수용성 필라멘트가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, 막 저는 와 이거 좋다 하고 쓸 것 같지는 않고요. 떼기 힘든 부분을 나는 꼭 출력해야 된다, 이제 그러면 이제 써야겠지만, 그게 아니라면 수용성 필라멘트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도 찾아보는 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.